잠들었지?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갑자기? 갑자기 왜? 왜? 왜 그러냐니까? 아 오빠 또 아파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우리 오빠 어떡하면 좋니? 이렇게 연약해서 약이라도 해먹여야겠다. 으이 그 빗이라 운동 좀 제대로 해봐. 나 요새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또 엄청 늘었어. 무슨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맨날 비실거리냐? 이제 진짜 더 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으이그 오빠는 진짜 온실속 화초 같다니까? 아 저 그게 근데 사실은 방금 골목길 지나가는데 애들이 모여있어서 피하려고. 빨리 잽싸게. 에? 무슨 소리야? 왜 피해? 알잖아. 신발 벗으라. 어? 야, 신발. 한번 말할 때 빨리 줘. 아, 빨리 내놓으라. 아, 난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은 아예 막 어지러워. 오빠,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니, 근데 애들이 저 골목에 또 있어? 이것들이 내가 골목에 있지 말라니까. 하여간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쳐. 안 들어 아주. 아, 소희야. 그냥 가자, 우리. 왜? 귀엽고 연약한 우리 오빠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혼을 내야지. 아 소희야 그냥 가자. 이것들이 기다려봐. 우리가 어른이니까 잘못된 청소년을 인도해야지. 딱 가만 있어. 정리 됐어? 별일도 아니었네. 아휴 우리 오빠 이렇게 간이 작아서 어떡하니. 내 옆에 딱 붙어있어? 네.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겼어? 이게 뭘 이겨. 배고파 빨리 가자. 네.
이번 달부터는 지연이 엄마가 총무니까 계산해서 공지방에 올리라고. 어? 우리 네. 다들 각자 알아서 네. 보내자고. 지연 엄마. 네? 이 병 뭐야? 못 보던 건데? 언제 샀어? 아. 저기 그 나 그 이번에 동창회 때 나 좀 빌려줘라. 어 너무 이쁘다 그거. 아유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아유, 아니 근데 니들 또 뭐야? 어? 아니 왜 맨날 그저 골목에서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동네 분위기 안 좋아지게. 희성 엄마 빨리 일어나. 네네. 가방 이쁘다. 어디서 샀냐? 좀 쓴다. 좀 쓸게. 자기네들 지금 시간 되면은 스페인 한 것 같다. 스페인. 아, 왜 다녀? 나 거기 이름이 뭐였죠? 나이 먹으면 이게 문제. 저기 산티네는데 있잖아. 산티? 산티? 아이 산티에그. 아아아아아아 산티야 맞아. 나 웃기려고 그런 거야. 아이 알죠. 알죠. 아유 위치 있으셔. 어떠셨어요? 너무 있잖아. 막 가면은 힐링이 되는 거 같은 느낌? 그래. 그러니까 근데 집중! 우리 엄마들아. 자, 집중, 집중. 자, 이번 달 특별한 이슈는 이슈, 업슈, 업슈.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 단속만 잘하자. 응? 네. 아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우, 지연 엄마는 정말 동네 이슈를 모른다, 진짜. 어? 요즘 애들이 큰일이잖아. 요즘 애들 하는 짓도 좀 그렇고, 무섭잖아. 예. 아, 요즘에도 너무 무서워. 아,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또 자르거든, 뭔가. 아, 맞다. 우리 옆집에 사는 애, 수경이. 걔 착한 점 알았는데, 2년 동안 누구 돈을 갈취했다고 하던데. 아우 걔 그럴 줄 몰랐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아우 진짜 누나 밥 먹자. 네 알았어요. 아 빨리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자기네들 얘기하고 있어. 네. 자 네네. 어쨌거나 자 이번 달에 특별한 이슈는 없다. 대신에 자기 애기들 단속 잘한다. 네.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자 그렇다고 애들 막 너무 막 몰아세우고 뭐 그러지 말고 네. 알았지? 좋은 게 좋은 거. 그렇지, 그렇지. 자, 동네 이미지. 이렇게, 이렇게. 참. 아. 오케이. 아우, 세상에. 아우, 저걸 또 왜 걸치고 와서. 아우, 나 진짜 저희 완전히 패션 테러. 아, 들어가세요. 수고, 네. 아, 오늘 또야, 또야. 아, 진짜 왜 내 것만 갖고 그래? 아, 진짜 왜 그런데 자꾸? 아, 진짜. 아니,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수경이가 이렇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주머니에서 막 담배도 나오고 막 그랬대. 헐. 아니, 수경이가? 아니, 그래서 누구한테 그랬는데 사정이 있겠지. 아니, 공부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안 그렇게 봤는데 그럴 리가. 아니, 그리고 우리 지연이랑도 친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수경이 착한 애인데 보듬어 줘야지. 사정이 있을 건데 그 어린애를 어떻게 처벌해. 미래도 있는데. 엄마들이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래야지. 내 새끼처럼. 아니, 그래야 어른들 보고 배우고 친구들도 위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 그래 맞아. 지연 엄마 말이 맞아. 지연 엄마. 응? 그 피해자가 지연이야. 피해 알고 나가야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우리 지연이? 아니 조금 그랬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지현 엄마! 아까는 뭐 수경이 봐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아, 그러게 말이야. 좋은 어른인 척 혼자 다 하더니 별 수 없네. 아니 근데 쟤들은 왜 저부터 모여서 뭐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애들만 아니면 됐지 뭐. 둘이 엄마도 무심한 건지 쿨한 건지. 야 둘이 잘 찍고 있냐? 야 나 이거 못 찍겠어. 성주야 네가 찍어. 어? 아 빨리. 야, 뭐해? 빨리! 저번에 말던 데가 어디지? 여기 공문 쪽에 있는데 이스록? 어디? 이스록 어디 있는 거야? 아, 저기다! 핸드폰 떨어졌다, 대웅아. 아이 고맙다. 아유, 잘했어. 우리 도영이 잘했어. 그래. 잘 챙겨. 들어가자. 가자. 야, 가자. 이 차 가자. 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야, 저거 있어. 가자. 야, 동영이. 너 아직도 돈 뺏기고 다니냐? 농담이야 이 새끼야 농담. 야 옛날에 도현이 아니야 왜 그래? 뭘? 그냥 추억이잖아 추억. 그치? 야 다 잊었잖아 그치? 도현이 그때 참 순진했다. 어? 야 너희들 기억하지? 피자빵 시켜놓고 언제 갖고 나 내기하고 그랬잖아. 적당히 해 지영아. 야 너도 똑같이 시켜놓고 지금 와서 왜 착한 척이야? 야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게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들이 진짜. 야 치겠다. 어? 넌 착하겠다. 야 내가 아직도 옛날에 김동현으로 보이냐? 내가 빵 셔틀이었다고 아직도 그래 보이지. 옛날 일이잖아 이 새끼야. 힘껏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거야. 야 너 당해보니까 어떠냐? 아프냐? 아프냐고. 내가 너한테 복수하려고 해병대랑 격투기도 배웠어. 아, 왜 그래 진짜 누구야? 어? 야, 야 아프냐? 여와 여와. 아, 내가 너 진짜 모르고 있었거든. 어? 야 친구들이 오늘 왜 그래? 너 다 꺼지라고. 이게 진짜. 다 덤벼. 아, 맞다. 야 그러고 보니 니들도 다 괴롭혔잖아. 나 아니야. 새끼가 이씨. 야, 야 말려. 야, 아우. 왜 그래? 네 여기 학교폭력 예방센터죠. 네 여기 툴사거리 골목인데요. 학교폭력 신고 좀 하려고요. 네? 아니 신고하는데 제 인적사항은 왜요? 아 예 뭐 이상하긴 하지만 30살 90년생 유가람입니다. 네?
자, 너희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엄마? 이 강렬한 눈빛 보게? 아, 왜 여기서 그걸 해요? 우리 경찰 아니요. 넵. 우리 잘못 없어요. 학교폭력 신고 들어온 거니까 빨리 타. 우리 아니에요. 우리 진짜 아니에요. 자자자자자. 야, 야구는 센터 가서 하고 자자 어여 타. 어여 타. 저희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저희 진짜로 아니에요. 아, 그 참 말 맞네. 김 선상 빨리 가자. 아우, 여기 억울해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 그리고 그 사람 많은 게 너는 그 어 그래 요 키 큰 친구랑 같이 어 센터로 와. 걸으세요? 와 그려 걸어서 제가요? 그럼 제가 걸어봐요. 갑자기? 오 갑자기 서든니. 저도 정말 차 타고 싶습니다 정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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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니요 저 차 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니들 키 큰 친구들끼리 그 브로맨스로다가 그 다정하게 그 손 잡고 와. 무슨 브로맨스? 가자 가자. 어 잠만 따라와. 아저 학교폭력 그런 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뭘 아니요. 주민들이 다 보고 신고한 거 아니요. 진짜예요. 진짜 억울해요. 억울하기는? 왜 제가? 아 뛰어온 겨? 네. 아니 왜 저쟤네 그 손잡고 오지 그러셔? 아닙니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을 방지하는 요원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안녕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 그래 수고했어. 그래 어 그래 그거 됐고 얘도 진술부터 받아.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네. 저희 잘못이 없어요. 저희는 화보가 잠깐만 아니라는겨. 그럼 여기가 아니지 바뀌어. 야 이따가 니네 부모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연락할 테니까 잠만 말고 가만히 있어. 응? 저희 진짜로 아닙니다. 네가 제일 진짜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 성주 어디 갔어? 성주 먼저 같이 온 거 아니야? 아이씨 성주이가 도망간 거 아니야? 수경이도? 아 아저씨 저 이거 전화 한 통만 쓸게요. 아니 어디다 지금 왜? 아, 저희 진짜 억울해서요. 저희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에요. 뭘 아니야 아니긴. 아닌 거 증명해드릴게요. 아니 뭘 또 증명하겠다는 겨. 아 그냥 해봐. 해봐. 야 너 뭐냐? 왜 도망가? 아 진짜 짬나. 야 여기 앉아. 야 널 어떻게 할까? 죽일까? 근데 왜 너 혼자 와? 수경이는? 아이 그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서 소란이야? 너 자꾸 여기서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김선상 공무집행은 뭔 공무집행방해요. 그냥 얘들 학교에 연락하고 얘 부모들한테 연락해. 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들어오는 애 너 누구요? 성주입니다. 어 그래 쟤는 자순 있게 어 쟤는 뭐 봐주고. 네 교복권이 이런 거네. 저희 진짜 그런 애들 아니라고요. 저희 공모전 준비 중이었어요. 단편 영화요. 시끄러. 아 니들 잠깐만 이러면은 콩밥이요 아주 그냥. 네 거기 이랑고등학교죠? 네 여기는 친절과 봉사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학교폭력 예방센터이고요. 저는 학교폭력 예방센터 요원 김고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이랑고등학교 김지연 외 다섯 명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네네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툴사거리 센터로 좀 방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저씨 아 근데 저희 진짜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희 진짜 아니에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뭘 자꾸만 보래. 아 저희 말고요 이 카메라요. 아 내가 왜 아버지 뭐 하시노? 에이? 아, 쌤. 아.
튀어. 야, 아까 진짜 때리더라? 복수하냐? 아니, 난 촬영 한 번에 마치려. 어디서 말 듣고야 이게. 미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지? 어. 잘못했지? 야, 얼치 돈 내놔. 빨리! 야, 왜 어제보다 적어? 진짜 죽을래? 내일 더 가져와.